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요. 부정을 강조하는 데 쓰입니다. 결코라고 해석이 되고, 시제에 따라서 빙부, 빙메이, 빙웨이 이런 형식으로 쓰입니다.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않았다. 빙웨이는 빙메이오의 문어체가 되겠지요. 결코 뭐뭐하지 않았다. 오늘은 이 용법을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동사, 동사구를 병렬하는 데 쓰이는 또한이라고 하는 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보이전입니다. 他虽然是回绝了我们,但是目前并没有跟其他公司签约回绝, 거절하다, 사절하다. 그녀가 비록 우리에게 거절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결코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男人帮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소녀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로수쥔, 그 선생님 이름이고요. 跟我说,我并不是喜欢他,我只是需要我爸. 로수쥔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결코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아빠가 필요할 뿐이라고. 罗淑全跟我说，我并不是喜欢他，我只是需要我爸。罗淑全跟我说，我并不是喜欢他，我只是需要我爸。罗淑全跟我说，我并不是喜欢他，我只是需要我爸。 상속자에 나오는 문장을 볼까요? 他并不知道我跟汤叶的关系，所以我希望姑父可以暂时替我保密。汤叶는 그룹 이름이고요. 지금 말하는 화자는 탕이의 그룹의 상속인입니다. 그는 결코 나와 탕이의 그룹의 관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모부가 잠시 나를 위해서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래요. 他并不知道我跟汤爷的关系,所以我希望姑父可以暂时替我保密。他并不知道我跟汤爷的关系。 所以我希望姑父可以暂时替我保密。他并不知道我跟汤爷的关系，所以我希望姑父可以暂时替我保密。他并不知道我跟汤爷的关系，所以我希望姑父可以暂时替我保密。他并不知道我跟汤爷的关系，所以我希望姑父可以暂时替我保密。他并不知道我跟汤爷的关系。 빙웨이는 문어체여서 뉴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의 사학 스캔들 뉴스인데요. 不过这样的解释, 빙웨이能平息外界质疑. 아베가 사학 스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둘러대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런 설명, 그러나 이런 변명은 결코 외부의 의혹을 무마시키지는 못했다. 질의, 의혹과 질타라는 뜻이 있고요. 빙시, 가라앉히다, 무마시키다. 不过这样的解释并未能平息外界质疑。
不过这样的解释并未能平息外界质疑。